장, 참, 눈, 얼음 송송, 장, 참, 눈, 얼음 송송, 장, 참, 눈, 얼음 송송, 불, 불, 해, 이것은 죽창, 불, 불, 해, 이것도 죽창, 불닭볶음 맛있어. 게임을 즐겁고 편하게 즐겨봐요. 차라라라, 폭한의 크루루.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크루루입니다. 왜 이름이 똑같냐고 물으면 저는 혹한 아저씨 와이프라서 그래요. 그건 그렇고 내 인저는 샤카트 상자 깠다가 노인의 다리에서 뛰어내려 병원 갔다던데 저는 도박 같은 거 안 하고 병원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호호. 혹한 아저씨가 길드의 노바님과 예니체리님에게 자문을 구한 뒤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더욱 심화 과정을 원하신다면 우측 상단 카드를 누르시면 노바님 유튜브로 연결되니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홍보랑 특화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니 참고만 해주세요. 그럼 가볼까요? 전승입니다. 전승은 특이하게 붉은 꽃잎을 쌓는 스택 시스템이 있는데요. 3스택을 빠르게 쌓아서 붉은 검기 상태를 만들면 붉은 달, 참소, 각수, 가름 스킬이 단원이란 타이틀이 붙으면 왕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린 3스택을 빨리 쌓고 유지함에 드라는 게 중요하겠죠?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장님 찌르기, 참수는 꽃덩이, 연기를 3번만 하시면 3스택이 쌓입니다. 각 커맨드를 독립으로 입력하지 마시고 W 플러스 스택 내림만 유지하시면 사례대로 나갑니다. 어때요? 쉽죠? 자, 그럼 몸 좀 풀어볼까? 장님 찌르기, 참수, 눈꽃덩이. 오케이, 썸스택 완료. 돌개배기, 붉은 달, 환란, 낙인, 개화, 참수, 눈꽃덩이, 장님 가르기, 참수, 눈꽃덩이, 추격, 각수. 여기까지 1사이클입니다. 개화 대신 가름을 써봅시다. 가름. 가름은 지구력이 마치 혹한 아저씨가 삼겹살을 먹듯이 깎임으로 적당히 써줍시다. 콤보가 어려운 것 같지만 해보면 쉬워요. 그리고 사냥하실 땐 굳이 이 콤보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3스택 붉은 검기만 잘 유지해주시고 붉은 달과 돌개배기, 참수만 잘 써주셔도 몹이 녹아내려요. 그럼 시원한 각성으로 가볼까요? 각성은 그냥 헛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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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달.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리부트되고 섣달 싸기에서 벗어나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강력한 죽창 컨셉과 얼음 이펙트라니 혹한 아저씨가 좋아할 듯 합니다. 각성입니다. 압제. 죽는 깨비 걸음. 얼음 송곳. 서리꽃. 서리불꽃. 낙인. 파월만개. 달빗새도. 서리빨. 빙산의 일각. 눈꽃덩이. 가로름. 구름찌르기. 핵심들은 화월만개와 달빗새도, 서리빨, 빙산의 일각인데요. 달빗새도 이후 서리빨로 콤보를 마무리하고 딸피 처리는 섣달이나 눈꽃덩이 달오름 구름찌르기 콤보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공격력에 적당한 사냥터라면 빙산의 일각이 모두 정리될 거예요. 각성 콤보도 신규 스킬로 인해 다양한 콤보가 있으니 취향에 맞게 써보세요. 시원시원한 이펙트가 마음에 드신다면 각성 매화도 좋은 선택입니다. 쉿.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뿅. 헬로우. 아무도 안 계신가요? Anybody something here? 아, 진짜 먹을 것도 안 주고 아이템도 안 주고 이상한 곳에 가둬놨네. 그깟 상자 좀 잘못 열고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고 유배를 당했네. 흑흑흑. 엉엉엉. 농사라도 할 테니 밖에 좀 내보내주세요. 어? 사람이다. 저기 저 좀 구해주세요. 아, 때리지 말고요. Somebody help me. 으악. 뭐야? 여기는 틈새 땅인가?